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보내셨죠? 지금 6월, 7월, 8월이 공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4페이지 협회에 대해서 할 차례죠? 협회는 시험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설립주의, 이미 가입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회 가입 안 해도 중개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84페이지. 양가로 1번 협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첫 번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밑줄 쳐놨습니다. 네 번째 줄에 설립할 수 있다. 예, 공인중개사는 설립할 수 없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협회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업을 해야 개업공개사가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협회는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 재단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법인이 아니고 사법인입니다. 공법인이 아니고 공법인은 국가 지자체를 공법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 설립 입법주의는 인가주의, 이미 설립주의입니다. 설립 인가받아야 되고요. 인가라는 표현은 오직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여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가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인가는 효력요건입니다. 그래서 인가 안 받으면 협회 설립 자체가 안 되고요. 인가는 처벌 규정은 아니죠. 인가 안 받았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협회 설립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양가로 1번 협회 설립 절차인데 이 협회 설립 절차 인원수가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 그 다음에 창립 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 그 다음에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이기 때문에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입니다. 600명 중에서 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400명입니다. 최소한. 그래서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고요. 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600명, 100명, 20명 숫자가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84페이지 맨 밑에 비교 정리해가지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할때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명, 우리 협회 할 때는 20명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협회의 구성과 기관입니다. 양가로 1번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종전에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개가 있는데 설립할 수 있으니까 두 개, 세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다 있기는 합니다. 현재는. 그러나 부산에 둘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양가로 2번 지부와 지회입니다.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수 있습니다.
시도해 두는 걸 지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협회 업무인데 양가로 1번 고유 업무가 7가지가 있습니다. 고유 업무 동그라미 3번 밑줄 쳐놨는데요.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근데 양가로 2번에 수탁 업무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교육이라도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것은 고유 업무가 아니라 수탁 업무입니다. 원래 시 도지사가 해야 되는 업무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공제사업도 고유 업무로서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의 수탁 업무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있습니다. 원래 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지금은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제사업입니다. 협회는 법제 30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원칙적으로 협회하고 상관하는 사람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은 86페이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협회의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입니다. 시험에 협회의 총 수입액 100분의 10 이상 X로 출제됐습니다. 협회 총 수입이라고 하면은 그 실무교육 하면 수강료 받는 것도 있고요. 협회 회비 한 달에 6,000원씩 받는 것도 있고 다른 소득이 수입이 많이 있죠. 공제료 수입액은 1년에 약 200억 정도 됩니다. 10만 명의 개업공개사에게 공제료를 1인당 19만 8천 원 받거든요. 개인인 경우 법인은 2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죠. 자, 그래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치십시오. 56번에 동그라미 4번. 56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1년에 공제료를 19만 8천 원 받으면은 그 중에서 19,800원은 적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6번에 10분의 1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이 책임준비금마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두 번째 줄 맨 뒤에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부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협회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5번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3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3개월이라는 말은 우리 프린터 43번에 5번 13번 찾아서 밑줄 치십시오. 프린터 43번에 5번 13번 5번은 중개업과 관련된 것이고요. 13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양가로 4번 공제사업 지도 감독입니다.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이 예,
협회 임원이 공제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당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모두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동그라미 2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시고요.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정기검사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 5번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걸 내드렸었죠. 그 위원회 4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법무부에 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는데 그 수는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19명 이내인데 그 우리 프린터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하, 30명 이하,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프린트 없어요.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받기는 받았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예. 파일에 넣어놓고 좀 문제는 버리셔야 돼. 문제까지 다 놔놓으면 나중에 찾지를 못해. 너무 자료가 많아서. 문제는 풀고 버리고. 이 비교하는 자료, 정리하는 자료는 계속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맨 밑에 운영위원회 동그라미 4번.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위원 숫자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 3분의 1 미만 밑줄 치시고 우리 프린트 56번에 3분의 1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 있죠. 거기 3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공제운영위는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한 명, 협회 회장, 그 다음에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그리고 리얼에 보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가번에 보니까 부교수 이상입니다. 부교수. 나번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법무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다번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시험에 한번 출제됐죠. 현직 금융기관 임원도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있습니다. 라번에 보니까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인데 우리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41번에 동그라미 9번.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공무원과 협회 회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예, 모든 위원회 임기 2년이라고 하면 X죠. 공무원과 협회 회장은 제외합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프린트 38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를 보시면 그 위원회 4개를 정리하는데 아니면 그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트를 보셔도 되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제운영위원회 위원과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과 협회 회장은 임기 제한이 없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도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위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87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합니다. 위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임명위촉하고 시도조정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예,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자, 그 다음에 9번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고요. 그러면 19명 이한데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19명 중에서 협회 회장과 협회 임원은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라고 했죠. 3분의 1 미만이면 6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외부위원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협회 관계자는 총 위원 숫자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5번 협회 지도감독입니다. 우리 프린트 12번에 있는데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암기 프린트 12번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협회는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누가 지도감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입니다.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증표인 공무원증과 조사검사증명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공무원증 또는이 아니라 공무원증과 조사검사증명서 둘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양가로 3번 위반시 제재인데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협회가 위반 행위를 하면 징역 벌금 없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없고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인가 받지만 인가 취소 규정도 없습니다.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 양가로 4번 협회의 보고 의무 등입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동그라미 2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 증에 신고해야 된다. 협회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만 관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부 설치는 시 도지사에게, 지회는 시군구에 두니까 등록관 증에 신고합니다. 이거 하나 빼고는 모두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지부 설치는 시도에 하니까 시도이사에게 신고를 하고요. 설치한 때에 신고합니다. 지회 설치도 설치한 때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88페이지 맨 밑에 박스를 보니까 전부 다 인가, 보고, 승인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다만 지부 지회 설치 신고만 시도지사 등록관청이죠. 나머지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내용이 많은데 시험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따로 필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협회. 자, 다음은 89페이지 보칙입니다. 업무 위탁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리고 200페이지 우리 방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지정 승인 요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위탁인데 업무 위탁 첫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이런 교육 위탁인데 교육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전문대, 즉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이런 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두 번째는 시험 업무 위탁입니다. 시험 업무 위탁. 시험 업무 위탁인데 시험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 대학 전문대 다 위탁할 수 있는데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실무 교육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매수 시, 우리 요약집은 200페이지, 지금 서브노트 200페이지 방가로 3번에 있고요. 내드린 프린터는 53번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재는 200페이지 방가로 3번에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가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89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90페이지 박스에 있는 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실무교육 강사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박사학위 소지자 동그라미 하시고, 2번은 전임강사 2년, 3번은 석사 3년, 4번은 변호사 2년,
5번은 7급 공무원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세무사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앞에 우리 그 공인회계사 그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이런 것은 있었지만 감정평가사 등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이건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탁을 받으려면은. 근데 우리 그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응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우리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프린트 52번에 보면은 수수료가 있는데 첫 번째 응시 수수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요 두 개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고요.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근데 처음에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냈기 때문에 자격증 교부할 때는 합격하면 공짜로 줍니다.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입니다.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으면 산업인력공단은 위탁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는 5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 거기에 승인사항 정리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6번이 똑같습니다. 글자가 다 똑같은데 동그라미 1번은 국토부 장관 승인 동그라미 6번은 법원 행정처장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가 차이 나는 겁니까? 이거 다 똑같은데 이게 인터넷에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 1번하고 6번 어떻게 차이 나느냐. 1번은 국토부 장관 6번은 법원 행정처장 승인입니다. 1번은 맨 뒤에 공인중개사법 42조 사항에 있고요. 6번은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있죠. 즉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것은 법원 행정처장, 중개업과 관련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1페이지 맨 밑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 부, 양 세 가지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되어 세 가지고요. 92페이지 포상금 지급 내용인데 동그라미 1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분 50 이내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시험에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100분 50입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0분에 있습니다. 10분의 1에, 10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에 동그라미 10분에 있죠. 2분의 1이나 100분 50이나 약분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50%나. 자, 그 다음에 3번.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발각된 후가 아니라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합니다. 발각되기 전에 할 때 전자 동그라미, 발각된 후 하면 X죠.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포상금 못 받습니다.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죠. 기소 중지, 범인이 해외 도피하면 기소 중지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포상금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은 등록관청이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하면 안 되고요. 고발은 수사기관 해도 되죠. 그런데 포상금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5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월입니다. 1월. 시험에 2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한다. X입니다.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우리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 근데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포상금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이 있는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2인 이상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오면 포상금 50만 원이기 때문에 각각 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국가기관에서는 균분, 균등 배분, 등록관청에서는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10명이 온다고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5만 원씩 나눠줍니다. 물론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한 달 전에 접수하고 또 포상금 받았다 소리 들으니까 또 접수하고 또 받았다는 소리 듣고 또 접수하고 계속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가장 먼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됐을 때는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고 한 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신고하면 먼저 한 사람 줍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건 이상이 접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을 했다, 접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 건수가 접수됐으면 가장 먼저 접수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포상금까지 했는데 포상금이 공법에도 포상금이 농지법, 주택법 이런 데 포상금 있죠. 공법에는 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포상금 비교 정리하는 프린터도 내드렸죠. 매수 신청 내리하고 비교하는 포상금 프린터 내드렸습니다. 한번 포상금 프린터 찾아보시고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도 4개 위원회 비교하는 프린터도 찾아서 한번 쉬는 시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92페이지 교육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음에 하려고 미루면 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 문제 내드리죠.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다섯 문제는 푸세요. 지금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